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학기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그림책과 심리치료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회문제해결 위빙랩 PD의 8팀입니다. 저희는 그림책이 심리치료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연님은 이번 PBL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일반 수업처럼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도출한 이론들을 연구활동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호님은요? 저 같은 경우엔 한 연구 주제를 두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방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과 동시에 친화력까지 늘릴 수 있던 점이 좋았어요. 현우님, 그럼 저희가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저희는 세종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현황 조사를 진행한 후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 걱정 등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그림책을 통해 저희 또한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흔히 겪고 있는 심리 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6가지 심리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림책들을 탐색해보았고 본인의 현재 심리 상태에 해당되는 책들을 선정하여 심리 치유 작업을 진행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각자만의 위로와 공감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림책이 심리 치료의 효과적인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소연님은 이번 PBL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제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질 수 있던 것 같아 좋았고 무엇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다른 이와 비교하며 자존감을 갉아먹던 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림책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팀들의 성과 발표회를 보면서 다양한 사회, 시사 문제들을 알게 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던 것 시간이 된 것 같아요. PBL을 통해 저희는 다른 이들과 서로의 감정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 응원하면서 더욱 내면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고 한 단계 성장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점은 저희에게 큰 작용으로 와닿았습니다. 또한 서로 PBL 교과목 중 흥미있는 주제를 골라 충분한 지원비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좋은 성적이란 두 마리 토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연구를 바탕으로 배운 그림책 심리 치유 과정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하는 심화 과정을 계획해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했던 그림책들은 본교 학술정보원에 기증하여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만약 힘든 일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그림책을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8팀의 수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